이거 동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윗부분에 레코드나 온오프라고 있습니다. 길게 네, 누르면 이렇게 아이소 익스트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그마한 제 모니터처럼 스크린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거 측면부는 배터리고요. 부분 렌즈 이게 두개 앞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예,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ISO 익스트림 보면 왼쪽에는 이제 동영상을 찍겠다. 이거 와이파이가 지금 사용도 온돼 있다. 그리고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배 줌으로 돼 있다는 표시되어 있고요. 이게 메모리가 지금 남아있는 용량을 얘기해주고, 배터리 용량을 얘기해줍니다. M, 1080p에 30프레임을 찍고 있다. 와이파이, 이런 네 가지 이제 상태 표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켜졌다는 표시고요. 이쪽을 길게 누르면,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전원이 꺼지는 거고요. 다시 켜보겠습니다. 켜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의 버튼 중에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밑에 부분에 M,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끄겠다 그러면 윗부분의 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와이파이를 오프하거나 다시 오프로 하고 싶으면 요 양쪽 두개 버튼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위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네, 오프로 갔고 설정하겠다 그러면 다시 윗버튼을 눌러주면 오프로 설정이 됩니다. 와이파이가 오프로 변경되었습니다. 쇼트. 그리고 이쪽 위에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르면, 예, 더 다양한 세팅 매뉴얼로 변경돼,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윗부분 SYM을 이용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큰 메뉴로 이렇게 하고요. 작은 메뉴로 갈 때는 아랫부분 버튼은 위아래 작은 메뉴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뉴얼로 하고, 예. 스틸샷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나 아쿠아 모드, 그리고 밑에 보시면 POV라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의 각도, 앵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디엄, 내로우가 있고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거 내로우로 넣겠습니다. 내로우로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보겠습니다. 앞에 조그만한 장난감인데 내로우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다시 몰라서 미디엄으로 볼수 있습니다. 미디엄으로 설정됐고요. 예, 미디엄. 옆에 박스까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 와이드로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드로 봤을 때 박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골고경상도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밑에 메뉴를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LCD의 온오프 사양도 변경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매뉴얼에서 예. 이 아랫부분을 2초 정도 길게 아래 버튼, M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십시오. 2초 정도 길게 누르겠습니다. 네. 동영상 모드에서 스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 컷씩 사용합니다. 또 여기도 이제 줌이 가능한데, 아래 이렇게 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래 버튼을 누르면 줌이 됩니다. 1배 줌, 다시 이제 첫 번째 줌이 됐고, 그 위에 버튼을 누르면 2배, 3배, 4배, 총 4배까지 줌이 됩니다.
입에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광각 줌이 안 때문에 화질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 됩니다. 다시 하고 싶으면 반대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에서 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토샷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을 또다시 길게 2초 정도 누르면 다시 이제 비디오 모드로 동영상 모드로 변경됩니다. 모션 픽처를 사용하죠. 네, 지금 찍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플레이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